사랑의 실천. 우리는 사랑의 기술의 이론적 측면을 다루어 왔거니와 이제 더욱 힘든 문제, 곧 사랑의 기술의 실용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떤 기술의 실용에 대해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더 배울 것이 있을까? 이 문제의 어려움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즉 이 책의 많은 독자들이 어떻게 기술을 스스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처방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증대된다. 나는 이 마지막 장에 이러한 정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몹시 실망하게 될까 두렵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혼자서 몸소 겪어야 하는 개인의 경험이다. 사실상 이 경험을 적어도 어린이, 청년, 어른으로서 흔적만 남는 방식으로라도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랑의 실천에 대한 검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의 기술의 전제를 검토하고 사랑의 접근을 있는 그대로 검토하고 이러한 전제와 접근법의 실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목표에 이르는 단계는 오직 자기 혼자서만 실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검토는 결정적 단계에 이르기 전에 끝난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한 접근에 대한 검토가 사랑의 기술에 숙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적어도 처방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목공 기술을 다루든 의학 기술을 다루든 어떤 기술의 실용에는 다루는 기술과는 전혀 관계없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청이 있다. 우선 기술의 실용에는 훈련이 요구된다. 훈련된 방식으로 이 기술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기술에 도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럴 기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재미있는 취미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 기술에 숙달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문제는 어떤 특수 기술의 실용을 위한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연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훈련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생애를 통한 훈련의 문제가 된다는 데 있다. 현대인에게는 훈련보다 더 익히기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가장 훈련된 방식으로 엄격하게 규격화된 일을 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 현대인은 일을 떠나서는 자기 훈련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은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게을리 지내거나 빈둥거리고 싶어하며 더 좋은 말을 쓴다면 긴장을 풀고 싶어한다. 게으름을 피우려는 이러한 소망은 주로 생활의 규격화에 대한 반발이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목적을 위해 자기 나름의 것이 아니라 일의 리듬에 의해 그에게 지시된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8시간씩 자기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항하며 그의 반항은 유아적 자기 방종의 형태를 취한다. 덧붙여서 권위주의에 맞서는 싸움에서 현대인은 모든 훈련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이 없으면 생활은 파괴되고 혼란을 일으키고 중심을 잃게 된다. 정신 집중이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거의 증명할 필요가 없다.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 훈련 이상으로 정신 집중도 우리 문화에는 드물다. 반대로 우리 문화는 어떤 나라의 문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심이 없고 혼란한 생활 방식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당신은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곧 당신은 책을 읽으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하고 담배를 피우고 먹고 마신다. 당신은 모든 것, 그림, 술, 지식 등을 삼켜버리는 데 열중하고 또 그럴 용의를 갖추고 있는 입을 크게 벌린 소비자이다. 이와 같이 정신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홀로 있기 어렵다는 점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떠들고 담배 피우고 읽고 마시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짜증을 내고 조바심을 치며 입으로든 손으로든 무슨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한다. 세 번째 요소는 인내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술에 숙달하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일을 달성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빠른 결과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결코 기술을 배우지 못한다. 그럼에도 현대인에게 인내는 훈련이나 정신 집중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우리의 모든 산업 조직은 정반대의 것, 곧 신속성을 촉구한다. 모든 기계는 신속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자동차와 비행기는 신속하게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준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같은 양을 생산하는 데 드는 소요 시간을 반으로 단축해낼 수 있는 기계는 그보다 낡고 느린 기계보다는 두 배나 좋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경제적 이유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처럼 인간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기계에 대해 좋은 것은 인간에 대해서도 좋은 것이어야 한다. 논리는 이렇게 계속된다. 현대인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때는 무엇인가를, 곧 시간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해서 얻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지 못한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 말고는. 끝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는 조건은 기술 습득에 대한 최고의 관심이다. 그 기술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견숙공은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기껏해야 애호가로 남아있을 뿐 결코 명장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어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기술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기술의 경우와 달리 사랑의 기술에서는 명장과 애호가의 비중이 애호가 쪽으로 훨씬 기울어지는 것 같다. 기술을 배우는 일반적 조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보충하겠다. 우리는 말하자면 기술을 직접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 다른 많은 일들, 때로는 일견 관계없는 듯한 일들을 배워야 한다. 목공 기술을 배우는 자는 나무를 깎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피아노 연주를 배우는 자는 음계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궁수를 배우는 자는 호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기술에 속달하려면 삶 전체를 이 기술에 바치거나 적어도 이 기술과 관련시켜야 한다. 자기 자신이 기술 훈련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이 말은 이 기술 분야에서 명장이 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모든 국면을 통해 훈련, 정신 집중, 인내를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 물음에 더 잘 대답할 자격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권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불필요한 사치에 탐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훈련에는 분명히 결점이 있다. 이러한 훈련은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이었고 절약과 저축의 미덕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에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훈련에 대한 반발로서 어떠한 훈련이든 의심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채 생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8시간 일하는 동안 부과되는 규격화된 생활 방식과는 반대되는 것에 탐닉해서 균형을 잡으려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산책 등에 할당하는 것, 최소한의 시간 이상으로는 탐정 소설이나 영화 같은 도피주의적 활동에 탐닉하지 않는 것,
과식하거나 과음하지 않는 것 등은 분명히 초보적 규칙이다. 그러나 훈련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칙처럼 실행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의지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훈련을 즐겁게 생각하고 훈련을 그만두면 결국 실패하게 될 행동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다. 훈련은 어쨌든 고통스러운 것으로 가정하고 고통스러운 훈련만이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의 훈련에 대한 개념의 불행한 한 측면이다.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인간의 심신에 좋은 것은 비록 처음에는 약간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더라도 역시 즐거운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정신 집중은 우리 문화에서는 실행하기 더욱 어려운 일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모든 일이 정신 집중의 능력과 어긋나는 작용을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정신 집중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독서를 하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사실상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에 불가결한 조건이다. 내가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한다면 그 또는 그녀는 생명을 구조하는 자일 수는 있지만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 된다. 홀로 있으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침착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느끼며 심지어 상당한 불안까지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가치없고 어리석으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는 훈련을 계속하기 싫은 자신의 마음을 합리화하기 쉽다. 또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온갖 상념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관찰할 것이다. 그는 마음을 비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날 이후의 계획을 생각하고 처리해야 할 어려운 업무를 생각하고 저녁에는 어디에 갈까 생각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것이다. 두세 가지 매우 간단한 연습, 예컨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눈앞에 있는 흰 스크린을 보려고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상념과 생각을 제거하려고 하며 자신의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또 강요하지 않고 단지 호흡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느끼는 것. 더 나아가 나, 곧 내 힘의 중심으로서의 나의 세계의 창조자로서의 나 자신을 느끼는 것 등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매일 아침 20분 동안 그리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러한 정신 집중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습 이외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곧 음악 감상, 독서, 사람들과의 대화, 경치 구경 등에 전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로 이 순간 하고 있는 활동이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고 이 일에 몰두해야 한다. 만일 정신 집중이 되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우리의 충분한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현실성을 갖게 된다. 정신 집중을 배우려면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대화, 다시 말하면 순수하지 못한 대화를 피해야 한다. 두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나무의 성장에 대해 또는 방금 함께 먹은 빵의 맛에 대해 또는 작업상의 공통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대화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을 이미 경험했고 또 이 일을 추상적 방식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대화일 것이다. 한편 정치 문제나 종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이 대화가 보잘것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두 사람이 진부한 표현으로 말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생긴다. 나는 여기서 쓸데없는 대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나쁜 친구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나쁜 친구란 악의가 있고 파괴적인 사람들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생활 궤도가 불쾌하고 음울한 친구들도 피해야 한다. 또한 부두교의 마술사 같은 친구들, 곧 육신은 살아있으나 정신은 죽은 자들, 사상과 대화가 보잘것없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짓거리는 자들, 생각하지 않고 상투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자들 역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 만일 기대되는 방식, 곧 상투적이고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바꾸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경청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채 하고 심지어 충고까지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대답조차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결과 대화는 그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들은 정신을 집중하고 듣는다면 더욱 피곤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어떤 활동이든 만일 정신을 집중한 상태에서 행한다면 우리를 더욱 각성시키지만 정신이 집중되지 않은 모든 활동은 우리를 졸리게 만든다. 나아가 정신이 집중되지 않은 활동은 그날 밤 잠들기 어렵게 만든다.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집중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실행해야 한다. 그들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피하지 말고 서로 친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신 집중 훈련이 처음엔 어려우리라. 마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리라. 이것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억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결코 정신 집중도 또한 사랑의 기술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인내가 어떤 것인지 알려면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어린아이는 계속 시도하며 조금씩 고쳐나가서 결국 어느 날엔가는 쓰러지지 않고 걷는다. 만일 어른이 중요한 일을 추구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인내와 정신 집중에 도달한다면 무슨 일인들 성취하지 못하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민감하지 못하면 정신 집중도 배우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줄곧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분석해야 한다는 말인가? 또는 그 밖의 일을 말하는가? 만일 우리가 기계에 대해 민감하라고 말하고 있다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차에 민감하다. 소리가 작더라도 듣지 못하던 소음이면 곧 알아차리고 모터의 가속장치에 일어난 작은 변화도 곧 알아차린다. 같은 방식으로 운전자는 도로 표면의 변화나 앞뒤 자동차의 움직임에도 민감하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모든 요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의 정신은 긴장을 푼 경계 상태이고 그
그의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상황과 관련된 모든 타당한 변화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한 상황을 보고 싶다면 가장 현저한 예를 우리는 어머니의 어린아이에 대한 민감성과 재빠른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약간의 신체적 변화, 요구, 불안 등을 그것이 분명하게 표현되기 이전에 알아차린다.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울면 곧 잠이 깬다. 다른 소리였다면 훨씬 요란하더라도 어머니를 깨우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모든 일은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생명의 표현에 민감함을 보여준다. 어머니는 불안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보내는 의미 있는 의사 전달을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빈틈없는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민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피곤하다는 느낌 또는 우울하다는 느낌을 알고 피로감에 젖거나 언제나 신변에 따르기 마련인 우울한 생각으로 우울감을 부채질하는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우울한가? 라고 물을 수 있다. 조바심이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공상에 잠긴다거나 그 밖에 도피적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예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일을 합리화하는 무수한 방법이 있더라도 결코 합리화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왜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조바심 내는가를 말해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민감하다. 그는 신체의 변화나 약간의 고통도 알아차린다. 이러한 신체적 민감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신체적 상태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동일한 민감성은 훨씬 힘들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정신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어버이와 친척들의 정신적 기능, 또한 그가 태어난 사회 집단의 정신적 기능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한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일을 관찰하려는 흥미를 갖지 못한다.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 자기 자신에 대해 민감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건강한 인간의 기능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을 유년 시절 또는 그 후의 생활에서 갖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교육제도의 매우 위급한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지만 인간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 곧 성숙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르침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 문화 이전 시대에는 또는 중국과 인도에서는 뛰어난 정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높게 평가받았다. 선생은 1차적으로 지식의 원천일 뿐 아니라 그의 기능은 어떤 인간적 태도를 전달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찬양과 경쟁심을 환기하는 사람은 뛰어난 정신적 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을 갖추고 있다. 대중의 안목으로 본다면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대상적 만족을 주는 사람들이다. 영화배우, 연예인, 칼럼니스트, 중요 기업이나 정부의 인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경쟁의 모델이다. 이러한 기능을 갖게 된 그들의 자격은 대체로 그들이 뉴스메이킹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전적으로 절망적인 것 같지는 않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같은 인물이
미국에서 유명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인간이 오락을 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생활과 역사적 인물에 친숙하게 하는 많은 가능성을 투시한다면 모든 시대의 위대한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을 생각한다면 훌륭한 인간적 기능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인간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전통은 본래 어떤 지식을 전수하는 데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특성을 전수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미래의 세대들이 이러한 특성을 알지 못한다면 5천년 동안의 문화는 비록 그 지식은 전달되고 더욱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정신적 면에서는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